캐나다 제도를 실시한 공통 목적. 대체적으로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이러면 경제에 관련 있으면 재정 확보, 정치에 관련 있으면 안건가. 대부분 그래. 그거하고 관계들이 있어. 가란 세곡을 운반하기 위해서 강가에 강창, 즉 조창이라고 그래. 조세보관 창고. 강창을 짓고 서남 해안은 해창, 바닷가에 창고를 마련해서 세곡을 일시 보관하였다. 서울 마포에 있는 서울경찰, 경창으로 수송하였다. 이걸 일컬어 조세운반제도에서 줄여서 조운, 이러지. 조세운반. 나, 도로의 중요한 지점 30리를 가격으로 역을 설치하고, 이걸 역차함이래. 거기 역조를 배치하여, 역에 근무하는 애들. 암호사 칠때할때 떼어오는 애들이 역졸들이야. 얘네들 데려다 쓰는 거야. 아, 뒤에 나오네. 마패를 소지한 공무여행제가 역마를 이용하기도 했다. 역참제. 다, 봉화는, 이건 봉수지, 봉화불 피우는 거. 즉, 좋은 제도, 역참제, 봉수제. 왜 했냐, 이 소리야. 왜 했어? 중앙집권화를 위해서. 안건가? 중앙집권화를 위해서. 국가가 실시하는 지방과 관련된 제도는 다 답이 중앙집권화야. 중앙집권화를 목적으로 지방의 어떤 정책제도를 내놓는 거야. 예? 해당하는 건 중앙집권화. 왕 중심의 중앙집권화야. 즉, 왕권 강화 책이지. 해당하는 건 3번이래. 다음, 18번. 이게 아까 그 서울시 문제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다음, 자료의 가, 나, 시기에 추진된 정부 정책. 가, 고려 말 경황 때, 나, 태종 때, 이렇게 돼 있어. 옆에 보시면, 50여 만 결이던 토지가 태종 때 늘었다. 왜? 뭐 얘기야, 결국. 1. 사군 육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강화도에 대규모 간척 사업을 해서 3. 농가 집성으로 4. 외국 격태로 몇 번? 4번 외국 격태로 1번 사군 육지네. 사군은 태종 때부터 설치하기 시작해. 세종 때까지. 그래서 사군은 될수 있는데 육지는 안 돼. 육지는 세종 때야. 김종서. 그리고 이 강화대 대규모 간척 사업, 이건 고려 후기고, 강화천도 시기. 3. 농가 집성은 조선주 후기고. 그래서 해당하는 건 4번 문항 하나야. 외국 격태, 해안가를 대상으로 외고를 내쫓고, 그 땅에 이 백성들이, 외고 자꾸 침입하니까 해안가 살던 백성들이 내리고 도망갔거든. 그 해안가 농사를 안 졌단 말이야. 근데 외국 안 쳐들어오니까 해안가 같이 다시 농사를 짓더라 하는 얘기야. 그래서 농토가 다시 늘어나게 되는 거지. 해당하는 거 4번 얘기. 다음 문제 19. 다음 법규를 집행하기 위해서 당시 지방 수령이 반드시 갖춰야 할 문서. 모든 전지, 토지는 8개월마다 1인의 요역을 징발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모든 전지는, 토지는 이랬어.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토지대장이 있어야죠. 그 토지대장을 뭐라고 그래? 양안. 이랬지. 8개월마다 1인의 요역을 증발한다. 1인의 요역을 증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인구대장이 있어야지. 뭐라 불리우는? 호적이라 불리우는.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야. 디귿과 리을. 즉, 3번이래. 그런데, 기역, 공안. 공안이란 뭐야? 공안이란? 공안은 어떤 걸 공안이라고 그래? 이건 곡물징수대장. 곡물징수대장. 니은, 향안. 향안, 지방 양반 명단. 그리고 미음, 공장안. 이 안은 문서 한자야, 이게 문서 한자. 공장안은 뭐야? 수공업자 등록대장. 수공업자 당부. 간단하게, 수공업자 당부. 동사무소에 있는 어디는 뭐 만드는 수공업자다. 어디 산다. 뭐 이런 거야. 그리고 비읍 청금록. 이건 서원 학생명부. 서원 출석부. 조선주기에 향교도 청금록이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학생 출석명부를 청금록이라 불리게 돼. 원래는 서원 학생 출석부야. 여기서 요구하는 건 디귿 리을. 가장 기본적인 게 양화는가 호적이야. 양화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작성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양화는 몇 년이야? 20년마다. 양화는 20년마다. 원칙으로 한다야. 조선왕조 500년간
20년마다 한 번씩 그럼 토지를 재작성했냐? 못했어. 딱 한 번 했어, 태종 때. 그 외에는 못했어. 현재 대한민국을 하고도 힘들어, 이거. 이거 쉬울 일 아니야. 여하튼, 이론적으로 그래. 양안과 호적. 3번. 다음 20번. 다음은 어느 책 서문이다. 이 책이 편찬된 시기에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전하께서 백성이 농사일에 관심 많다. 여러 지방 풍토가 같지 않고 심고 가꾸는 방법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각도 관찰사에게 명령하시어 주와 현에 사는 나이 많은 농부들을 직접 방문하여서 관찰소라 이거. 저게 뭐야? 백성들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라. 농사 직살이죠. 세종 때. 농림부 장관 정초를 시켜갖고 그러니까 정초가 자기 부하였던 아산 군수로 가 있는 애를 시켜갖고 네가 대신 써봐라 이런다고. 그래서 지 이름으로 발표해. 농사직설이야.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사. 자, 이 책이 편찬된 시기에 세종 때 15세기 1. 목화를 처음으로 재배하게 되었다. 이건 고려죠. 이 남부 일부 지방에 이양법이 등장했다. 고려. 쌀 상품화로. 이건 조선 후기. 토지와 쌀이 상품화된 건 조선 후기야.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 이걸 번답이라고 그래. 왜? 벼가 아무래도 비싸게 팔리니까 밭을 논으로들 바꿨어. 그래서 한반도가 조선 주기부터 논농사 중심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야. 4. 밑거름, 덧걸음을 주면서 이게 조선 전기지. 그래서 휴경지가 소멸, 사라져. 12법과 관련해서 해당하는 것 4번이다. 다음 21. 조선 초 농업서 간행 및 농업기술에 관한 맞는 사항. 1. 농가집성은 벼농사 중심의 농법을 소개해야 했다. 농가집성은 벼농사 중심의 농법을 소개해야 했다. 이건 내용은 맞아. 그런데 시기가 안 맞아. 이건 효종 때야. 17세기. 이 이양법, 견종법이 보급으로. 견종법은 언제 나온다고? 조선 후기에 등장해. 박고랑 파종법. 12법 발달을 배경으로. 배경은 12법 발달이. 3. 농사시절은 전국각지의 농부의 실제 경험 당물. 이건 되네. 4. 금형잡록은 강희맹이 농업과 농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종합하여 편찬한 생활백과사전이다. 이거 어디가 틀려? 3번이 맞았으니까 4번이 틀려야 되는데. 금형잡록은 강희맹이 성종 때 농업과 농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종합 편찬한 생활 백과사전이야. 백과사전 아니야. 그냥 농업서야. 농업에 관한 백과사전은 뭐가 있어? 19세기에 나온 설구라는 사람의 임원경제지라는 거 있어. 그거 하나밖에 없어. 농촌생활 대백과 임원경제지. 19세기에 나왔어. 금양장롭은 금양, 경기도 시흥 지역에 알맞는 농사법에서 그냥 농업서적이야. 맞는 건 3번 문항 하나. 다음 22. 다음 기구가 발명된 시기의 농업. 다음 기구란 최국이지. 정영실에 의한 최국이 만든 날을 양력으로 환산해서 오늘날 5월 19일이 발명의 날이 됐어. 15세기. 틀린 거 어디? 우경이 시작되면서 땅을 깊이게 파는 깊이가리가 가능해졌다. 우경이 시작되면서 신라 지중왕이야. 조선 세종 때가 아니고. 이 목화재배가 확대되면서 의생활의 개선이 나타난다. 그렇지. 배우돼서 무명옷으로. 3. 밭농사에 있어서 조부리콩의 2년삼작이 널리 유행하였다. 되죠. 조선전기. 3. 줄시자 걸음이자 시법 발달로 경작지를 묵히지 않고 계속 농사질 수 있었다. 이걸 일컬어 연작 혹은 상경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틀린 건 1번 문항. 신라 지징화. 23. 다음 내용을 담은 책이 저술된 시기. 태종께서 명하시기를 옛 농소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농업전을 만들고 백성을 가리켜 농사에 힘쓰게 하라. 그 명령을 하셨다. 이제 우리 임금께서 태종 뒤에 우리 임금께서 각도 감사에게 명하여 여러 고리 농부를 찾아 경험을 듣게 하고 이렇게 됐어. 뭐 농사 직설이지. 원래 시작은 태종 때 시작됐다는 얘기야. 편찬은 세종 때 했어. 농서직설. 1. 광작. 한 사람이 경작하는 땅의 범위가 4배에서 7배까지 늘어나는 거. 조선
후기현상이지. 12법 발달을 배경으로 이 남부지방에서 이모작이 등장한다. 이건 되죠. 조선전기. 3. 쌀 상품화로 조선후기. 4. 12법이 발달하지 못해 휴경지가 많았다. 어느 때요? 고려. 그래서 조선전기에 해당하는 건 2번 문항 하나. 벼보리의 이모작 된다고. 한 땅을 두 번 농사 짓는다. 봄에 벼농사, 가을에 수확, 곧바로 추위가 오기 전에 추위에 강하다는 가을보리, 보리 심고 한 땅을 두 번 써먹잖아. 그래서 벼보리 이모작, 모를 두 번 심는다 그랬지. 해당하는 것 2번. 다음 24번.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 시기, 경제. 대세한 권민수가 저화의 법은 근래 폐지하여 쓰지 않고, 저화란 뭐야? 지폐지, 지폐. 통용되어 좌의정 남군이가 근래 창문이 열리기 시작하였는데 지금 여로도에 확산되었다.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 시기 경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 시기란 어느 때야? 조선 전기. 그렇지. 조선 전기. 저화의 법은 저화는 고려 말에 등장한 건데 태종이 급류로까지 지급한 적이 있어요. 좌의정 남군이라는 놈은 이게 유명해. 뭐냐? 연산근에 듣고 중종을 임금으로 모시는 주도적인 인물이야. 16세기. 중종반정의 주도적인 인물이야. 그 조선전기 얘기야. 자, 상황을 찾아서. 기업, 보부상이 농산물, 수산물, 약재 등을 판매, 유통시켰다. 조선전기. 되는가? 보부상이 농산물, 수산물, 보부상이 주로 활약하는 데를 뭐라 그래? 시장 아니야? 시장인데 지방시장이지. 뭐라 그래? 시장이란 글자를 뒤집어서 장시 이러지. 그럼 장시가 언제 나왔어? 조선주 15세기에 나왔지. 15세기 후반 때 나왔어. 전라도 이론에서. 조선전기 되잖아. 니은 대도시 관영상점에서는 이건 어때요? 대도시의 관청이 운영하는 상점. 주점, 다점 뭐 이러면서. 이건 어때요? 고려 후기야. 고려 후기. 고려 후기. 이것 정부에서는 농민이 토지이탈을 염려 시장을 규제하였다. 억상공이지. 되네. 니을 경영전문가가 물주로부터 자본을 넘겨받아서 경영전문가 이걸 뭐라고 그래? 덕대 이러죠. 어느 때? 조선후기 광업이죠. 조선후기 광업. 그래서 조선전기에 해당하는 얘기는 기역과 디귿이. 니은은 고려고 니을은 조선후기고. 그래서 안 돼. 기억디귿이래. 다음 문제 25. 고려와 조선시대 화폐유통에 관한 얘기인데 틀린 게 있다. 1. 고려 숙종은 의천의 건의를 받아서 고려 최초의 금속화폐를 만들었다. 돼요? 고려 최초의 금속화폐는 뭐요? 고려 성종 때 건원중보라는 거예요. 2. 동전이 전국에 보급된 건 17세기 후반 상평통보의 발행 이후다. 3. 조선초, 선초, 조선통보, 세종 때, 팔방통보, 세조 때 등을 만들어 유통시키려 했으나 부진하였다. 자급자족의 농업사이기 때문에. 4. 경국대전에 의하면 관리 녹봉은 곡식, 옷값뿐만 아니라 저화로도 지급한 적이 있단다. 그렇죠? 틀린 건 1번 문항. 즉, 최초의 화폐는 고려 성종이야. 다음, 근세문화사. 근세문화상, 조선 전기. 15세기를 물어보면, 뭐, 자주의식, 자주화가 걸려. 16세기는 성리학, 문화사가 이래. 15세기를 보면, 민족주의, 자주성. 16세기 물어보면, 성리학. 얘기야. 완전히 극단이지, 이게. 15세기 대표적인 인물, 자주성, 단군. 16세기 대표적인 인물, 성리학, 기자. 그렇잖아. 자, 그래서 15세기,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우리가 우리보다 문화 수준이 떨어지는 오랑캐한테 싸워서 섰을 때, 아, 옛날에서, 뭐가 나온다고? 민족주의 역사서술이 나온다. 그렇지? 그게 최초로 12세기 반 13세기 무신집권기. 동명편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외란후란 양란 이후인 조선주 후기 17, 18, 19세기. 그리고 일제시대 이런다고 그랬지. 그런데 얻어터진 게
있는 게 아니라 잘 나간 때도 있어야 된다. 뭐 15세기 한글을 창제할 정도 자긍심 그래서 그러니까 고려 후기 조선 후기 후기 고려 후기 조선 후기 일제시대 그리고 조선 초기인 15세기 이때는 민족주의가 융성을 해. 그럼 역사서만이 아니라 시대 분위기가 그렇단 말이야. 우리 것 강조 민족주의가 융성한 시기야. 그 조선 후기 국학이 나오고 일제 때 국학이 나오고 이러는 거야. 이게 민족주의가 융성하기 때문에. 자, 첫째 자주성과 관련해서 민족주의 역사서전 소위 자주사과관이래. 고려사 기전책 서사인 문종 때 세종이 큰아들 기전책. 그런데 이건 세가에서부터 시작한다. 본기를 빼고. 그렇지. 그리고 중요한 서거정의 동국통감. 고조선에서 단군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정리한 최초의 전체 역사 통사다. 단군이 건국년도가 실려있다. 무진 50년이라고 해서. 자, 그게 역사소설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조선전기 지도지리서. 조선전기 지도와 지리서를 편찬한 이유는 중앙집권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당연히 관리가 이용해. 의도가 저렇기 때문에. 자, 그중 중요한 지도. 아주 중요한 태종 때 혼일강 역대국도 지도. 혼일강리도라는 중국 사람이 만든 지도에 추가였다 해서 역대국도 지도. 이렇다고. 그래서 현존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 할 수 있다. 현재 임난 약탈문으로 일본에 있다. 그리고 세조 때 양성지의 동국 지도. 인지라는 토지 측량 기구를 이용한 실거리를 측정한 실측 지도다. 그리고 성종 임금 때 동국여지 승낙. 이 16세기 중종 때 약간 추가본이 나왔다. 신증동국여지 승남. 그래서 동국여지 승남은 훈구파, 신증동국여지 승남은 살인파. 거기 16세기 지방의 향촌 사림이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애양심, 향촌을 생각하는 마음에 읍지가 등장한다. 읍의 역사, 읍지. 이건 사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자, 그리고 15세기 농사직설. 향약집성방, 세종 때, 그리고 성종 때 금영잡록, 그리고 세종 때 칠정산, 그리고 성종 때 동문선, 15세기. 농사직설, 향약집성방, 금영잡록, 칠정산, 동문선에 의의. 뭐야? 15세기는 다 뭐라고? 자주성이야. 우리 실정에 맞는 저술. 우리 실정에 맞는 저술. 우리 것 좋은 것이야. 이거요. 우리 실정에 맞는 저술. 농사직설, 우리 농부들한테, 향약집성방, 우리 향촌에 있는, 금양잡록 경기도 시흥 지역에 알맞는 칠정산 한양을 기준으로 한 달력 그렇지. 그리고 동문선 우리 시 모음집 다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 뭐 이 얘기야. 그리고 15세기 훈구파 16세기 살인파 뭐 그렇고. 그리고 적자와 서자와의 차별 불교가 조선 사이가 의례서 훈민정음 창제의 뭐겠어 성리학 뭐로 철저한 성리학이지 성리학적 사회질서이지 성리학적 사회질서지. 조선 그러면 뭐야? 성리학. 이게 답이야. 철저한 조선사회를 성리학 사회로 얘기해요. 백성을 어엿비 여기셔서 백성을 진짜 어엿비 여긴 게 아니라 무식한 백성이 유기적 성리학적 예법을 모르니까 백성 수준의 글을 만들겠다. 그게 훈민정음이지. 그게. 자, 그 근세문화상 1. 다음 밑줄 친 이기관 집현전 기능을 계승한 이기관은 어디요 그럼? 홍문관 일명 옥당이라고 불러 성종 때. 자, 1. 국가 중대 범죄자를 다스렸다. 이건 의금부예요. 왕명재판기구. 정조의 탕평정치를 뒷받침하였다. 정조의 탕평정치를 뒷받침한 데는 어디야? 규장각이야. 홍문관을 계승한 규장각. 3. 최고 교육기관으로 인재 양성을 하였다. 성균관. 4. 학문을 연구하고 국왕 통치를 자문하였다. 이게 홍문관이지. 국왕 통치를 자문하였다. 이걸 뭐라고 그래? 경연이라고 그러지. 해당하는 것 4번. 다음 문제. 밑줄 친 이 학교. 부, 주, 군, 현마다 모두 학교를 설치. 그러니까 지방이네. 뭐라고 그래? 향교. 고려 때도 있었던 향교. 1. 중학, 동학, 서학, 남학이 있다. 이건 서울에 있는 거지. 뭐 사법학당. 서울에 있는 공립학교. 향교는 지방에 있는 공립학교. 2.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면 사립이다. 이건 서당.
3. 중앙에서 교수 혹은 또는 훈도를 파견했다. 중앙의 성균관에서. 이게 맞죠. 고려는 지방에 뭘 파견해? 교수. 조선은 큰 지역은 교수, 작은 지역은 훈도. 직급의 차이가 있어요. 성균관에서 파견하는 거예요. 4. 원칙적으로 생원 진사가 입학할 수 있다. 이건 어디요? 성균관. 향교에 해당하는 건 3번. 지방에 있는, 지방, 큰 도시에 있는 공립학교야. 당연히 기숙사 있고. 다음, 3번.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조 실록에 대해서 맞는 거. 태조 실록에서 고종 실록까지 26대 임금, 순종 빼고 실록을 편찬하였다. 되는가? 25대까지지, 철종까지. 고종실록 순종증은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서 해당이 안 돼요. 조선왕조가 27명인데, 25명만. 고종순종 빼고. 틀렸어. 사초, 사관이 쓴 초안문서. 사초는 사관의 자택에 비밀리에 보관하였으며, 국왕이 볼 수 있었다. 맞아, 틀려? 틀리지? 앞에가 틀려, 뒤가 틀려, 앞뒤 다 틀려. 응? 앞에는 맞아요. 앞에는 맞아. 뒤가 틀려. 이 사초가 여러 종류야. 사초를 작성해, 사관 시절에 이 사초를 작성해서 다른 데로 승진이나 이동할 때 이 예문관 관청에 제출하는 게 있고, 그리고 자기 평가서가 있는 데가 있어. 예? 평가서를 넣는 데가 있어. 그거는 제출 안 해. 그건 개인이 갖고 있어. 그래서 관직을 그만뒀다든가, 아니면 임금이 죽어서 뭐 실록청을 설치하든가, 그때는 제출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물론 남한테 보여줄 수 없고. 그래서 곧바로 이직 경우 제출하는 게 있고, 사초가. 그리고 갖고 있다가 실록청이 설치되면 제출해야 되는 게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국왕이 볼 수는 없어. 그 부분이 틀렸어. 3. 세종 때부터 다섯 부를 만들어 서울 춘추관을 비롯해 각지 사고 보관창고, 즉, 이 조선왕조 실록 보관창고인 사고에 나누었다. 세종 때는 노비 평양이라는 사람 집에서 불이 일어나서 서울시에 반이 불바다가 되는 바람에 이 춘추관에만 있다가 이걸 네 개를 만들었지. 춘추관, 충청도에 하나, 경상도에 하나, 전라도에 하나. 그래서 네 군데를 만들었다. 그랬다가 외란을 계기로 해서 몇 군데로? 다섯 군데로 이렇게 바꿔. 그래서 거기 다섯 군데 하는 건 조선 후기야. 세종이 아니고 광해군 때. 4. 실록 내용의 사련편에는 사관이나 실록 편찬자의 견해를 반영한 주관적 논평이 들어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야. 사관이 평가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신랄하게 들어가 있어. 틀린 건 4번. 맞는 건 4번이네. 다음 문제 4.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역사서. 이건 뭐 눈으로 봐도 되겠다. 국가의 중요 행사 같은 걸 그림으로 남겼대. 뭐요? 의궤라고 그러죠. 의궤. 4번 문항의 국조보감은 조선왕조실록이 임금이 못 보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이 볼 수 있는 걸 만들었다. 그렇지? 잘한 것만 골라서. 누구 요청으로? 세조 요청으로. 세조 때부터. 4번 문항은 조선왕조실록 중에 모범사례 요약집이라고 그래. 세조. 여기서 요구하는 건 1번. 의궤. 근데 의궤 중에 현재 남아있는 의궤 중에 가장 오래된 의궤는 누구 의궤라고? 세조 부인. 세조 부인. 임진왜란한테 저 의주까지 도망갔다가 돌아와, 1년 8개월 만에 돌아와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 의안왕후 김씨라는 분인데, 세조 부인. 쉽게 얘기하면, 세조 부인 의궤가 현재 존재하는 의궤로 가장 오래된 의궤예요. 물론 그때 처음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이전까지는 임진왜란 과정에 홀라당 불탔어요. 네. 해당하는 것 1번. 다음 문제요. 미출신 이 책. 대개 지나간 흥망자치는 앞날의 교인이 되기에 이 책을 편찬에 올리는 바이다. 이 책을 편찬하면서 사마천이 사기를 따랐고, 사마천이 사기를 따랐다는 것은 기존체로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끝에 신돈의 자식인 우왕과 창왕을 세가에 넣지 않고 열전에 내려놓은 것은, 이게 뭐예요? 고려사, 이러지. 고려사. 본기가 없고 세가부터 시작하죠. 왜? 황제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가란 세력자, 즉, 제후야. 다른 말로 하면 왕.
이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1. 국가가 주도하여 편찬하였다. 그렇지. 관찬사서야. 2. 유기적 도덕관념이 들어가 있다. 충효를 내용으로 하는. 3. 고조선에서 고려까지 역사를 서술하였다. 고려사인데? 고조선에서 고려까지. 말이 안 되잖아. 제목이 고려사 아니야. 고려 역사를 서술했어. 고려 역사. 고조선에서 고려까지. 이걸 뭐라고 할까? 서거정의 동국통관. 4. 조선 건국이 정당화라는 의도가 반영됐다. 조선 전국이 정당화라는 이유. 고려사. 왕 중심의 조선왕조 개창의 정당성. 이게 고려사.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 1451년 문종 때. 1451년의 고려사야. 문종 때. 그러니까 1년 뒤인 1452년에 뭐 대신 중심의 조선왕조 개창의 정당성 하는 편년치역 사서가 등장하네. 그게 뭐라고? 고려사 끊어서 설명했다. 전류. 고려사 전류라는 책이야. 문종 때인 1451년 기전체인 고려사. 그리고 1년 뒤인 역시 문종 때 1452년 편년체인 고려사 전류. 이래. 이 고려사전은 후일 동국통감 서술에 영향을 줘요. 자, 틀린 건 3번. 다음 문제 6. 미출친 이 책. 왕은 이제 춘추관에서 이 책을 편찬을 마쳤으니. 춘추관에서 이 책을 편찬을 마쳤으니. 뭐요?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과 관련해서. 기억. 전국 팔도에서 관찰제 책임하에 보관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건. 사초, 시정기. 시정기는 춘추관 일기. 사초, 시정기 등을 종합정리하여 편찬하였다. 그렇죠. 디귿. 유네스코 지정한 세계 기록문산에 등재되어 있다. 그렇고. 리을. 유기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해서 기전체로. 이거 뭐 설명이요? 김부식의 삼국사계에 대한 설명이요. 유기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한 기전체로 하는 건 김부식의 삼국사계에 관한 설명이요. 해당되는 건 니은디귿 3번. 다음 문제 7. 다음은 어느 역사서 서문이다. 이 서문, 머릿말. 이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걸. 일찍이 세조께서 동방에 열안하다가 어쩌고저쩌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주상께서 그 뜻을 이어받고 서거정 등에 편찬하여 세조 때 쓰라고 그랬는데 뺀돌거리다 못 쓰고 이때 썼어. 서거정 등에 편찬을 명하여 뭐요? 동국통감이지. 고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 전체 요약서. 자, 1. 세가 지 열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기전체 역사서 얘기야. 고려의 김부식의 삼국사기라든가 조선전기 고려사라든가 하는 책들. 기전체 왕중심서술법. 이 고려사 절의 편찬체제를 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 고려사 절의 편찬체제를 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1년 전에 완성한 고려사야. 고려사는 기전체, 고려사 절의는 편년체. 대응책으로 서술 방법을 바꾼 거지. 3. 고조선에서 또 고려 말까지 역사를 연대순으로 서술하였다. 연대순으로 서술했다. 편년체로 썼다 이 소리야. 편년체로. 뭐? 동국통감. 서거정. 네, 맞지. 4. 구삼국사를 바탕으로 유기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이건 뭐야? 김부식의 삼국사기. 해당하는 것 3번. 다음 문제 8. 역시 역사서. 가, 김부식. 뭐? 삼국사기. 나, 이련. 삼국유사. 다, 정인지. 고려시대 역사를 기전체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뭐야? 고려사. 나, 서거정. 뭐? 동국통감. 그런 거요. 그에 대한 설명이요. 맞는 걸 찾으래. 기억, 가, 김부식. 현존,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라 한다. 그렇죠. 니은, 나, 이련.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렇고. 디귿, 다, 500여종의 중국, 일본 책을 참고하였단다. 500여종의 외국 책을 참고하였다. 이건 19세기 한치윤이라는 사람의 해동 역사야. 기전체 역사서인데, 한치윤의 해동 역사. 500여종. 주로 중국 책인데. 그래, 틀렸고. 리을, 라.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편년체로. 맞죠? 디귿만 빠지면 되네. 디귿만 빠져. 즉, 4번 문항이네. 다음 문제고, 다음의 의례를 주도한 사람들이 동일한 의도로 보급하고자 하는 서적으로 보기 어려운 향촌의 선비 유생들이 학덕과 연륜 높은 이를 주된 손님으로 모시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 의도로. 이걸 뭐라고 그래?
그 뭐라고 불러? 향음주례라고 그랬지. 뛰어난 분들을 모시고 술을 대접하면서 주도, 술 예법을 듣고 귀한 말씀을 듣고 이런다고 향음주례. 대개 유향수에서 주도를 하는 거야. 자, 이 의도가 뭐냐? 의도 뭐요? 성리학의 보급이죠. 성리학 확산. 다음 의례를 주도한 사람들 누구? 사림양반. 의 동일한 의도 성리학 보급. 1. 소학. 2. 동몽수지. 3. 국조의례. 4. 일윤행실도. 그러니까 몇 번이야? 다음 의례를 주도한 사람 뭐? 향촌 사림양반. 그렇지? 동일한 의도 성리학 보급 혹은 성리학 확산. 그랬잖아. 그럼 확실히 틀린 게 있지. 뭐? 3번. 3번은 15세기에 나온 거야. 훈구파 세상에서 나온 거야. 나머지는 다 16세기. 소학은 뭐 고려말 때도 있고, 16세기 율곡 2도 만들었고, 이왕도 만들었고, 얼라들 6위극 직전. 동몽이 어린아이야. 얼라는 피리 지켜라. 성리학적 얘기를. 그래서 1, 2, 4번은 16세기 향촌 사림연관. 3번은 15세기 뭐 훈구파 대신. 이런 거야. 국가 의례에 관한 것. 틀린 건 3번. 다음 10번. 가나 사상에 대해서. 가. 이는 보편적이고 기는 특수하다. 그래서 이로 통하고 기록한다. 이걸 이통기국이라고 그러죠. 이로 통하고 기록한다. 이통기국론이라고 부르는데. 누구야? 율곡 2이죠. 이통기국론. 기가 특별하다. 그 얘기야. 나. 이는 원리적 개념으로 절대적이고 선한 거고. 좋은 거다. 이 소리지. 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이를 강조한 거지. 누구? 태계왕. 주, 리론. 니가 주인공이다. 가는 율곡이. 나는 태계왕. 자, 맞는 거. 가. 주 기론적 입장에서 관념적 도덕의 세계를 강조하는 동시에 경험적 현실 세계를 중요시하였다. 되는가? 되죠? 이게 율곡 2에 관한 국사교과서 설명이에요. 내가 지난 시간에 유학자 6명을 설명하는 방식을 기억하라. 이랬어. 학문, 아직 안 했나? 훈구학적 유학의 철학적 경향이 누구라고? 훈구학적 유학의 철학적 경향을 부어넣었다. 그냥 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해서 철학화하고 전문화했다. 그런 얘기인데, 누구요? 고려 최충이죠. 문종 때. 구제학당으로 유명한 인물. 원래 시중 최공도라고 그런 건데. 학문의 실천성. 누구요? 응? 남명 조식이라는 사람. 허리에 칼 차고 다니는 사나이. 그치? 그리고 근본적이고 이상적인. 이러면 누구라고?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적. 이런 표현을 쓰면 누구요? 관념, 근본적이고 이상주의, 관념적이라는 얘기지. 정신강조. 누구요? 태계왕. 그리고 거기 써있는 주기론적 입장에서 관념적 도덕세계를 강조하는 동시에 관념적 도덕세계를 강조하는 니 얘기지. 이. 경험적 현실세계를 기. 이 얘기하냐? 주기론적 입장이래. 누구? 율곡이. 율곡이를 설명하는 장면이야. 그래서 일본 문항 가. 맞네. 이 15세기 과학기술 발달에 기여한 바가 크다. 태계왕 율곡이는 16세기 사람이야. 15세기하고 관계없어요. 나, 전제왕권 강화, 전혀 관계없고. 다, 정치, 경제, 교육, 국방에 관한 전반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사회경장론, 경장이란 개혁이란 뜻이야. 사회개혁론을 들고 나왔다. 누구야, 이 사람? 율곡이. 자, 율곡이가 1번과 4번이 율곡이. 1번과 4번. 경장, 현실론적 관심 있어. 해당하는 것 1번. 다음 11번. 밑줄 친 이들이 정치를 주도한 시기. 이들이란 이들은 조선공국에 반대했던 온건파사들, 특히 길체약통을 계승하여서 누구예요 그럼? 사림이라죠. 사림파. 1. 자주의식을 표출하는 악장문학이 발달했다. 자주성. 대개 초기 현상이지. 자주성. 15세기 관악파, 훈구파 때 얘기야. 이 세계지도인 혼일강리도
15세기 태종 때, 1402년 태종 때. 3. 가람, 가람에는 사찰. 사찰과 주택 양식을 결합한 서원 건축이 발달하였다. 16세기 서원 건축. 살인파 세력 강화 수단 중에 하나. 4. 농민이 실제 영농 경험을 살린 농사식설 15세기. 16세기 살인파와 관련 있는 건 3번 문항. 살인파의 애양심에 의해서 뭘 편찬한다고? 아까 읍지. 그렇지. 살인파가 주로 즐겼던 공예품? 뭐요? 살인파를 대표하는 공예품. 16세기 향촌 살인을 대표하는 공예품. 학자의 백색 고개를 강조한 뭐요? 순백자, 순수백자. 살인과 관련된 얘기들이요. 16세기 서원 건축, 그리고 읍지, 그리고 순수백자, 순백자. 살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해당하는 것은 3번이지. 다음, 문제 12. 밑줄 친 지리지에 관해서. 조선 초기의 역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게 동시에 중앙집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하여 국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지리지와 지도가 편찬되었다. 자, 조선 초기의 15세기 1. 삼경토, 대동여지도, 택리지, 동국여지순남. 뭐요? 동국여지순남. 삼경토는 18세기에 산에 대한 경계선. 신경준이라는 학자인데. 대동여지도의 알태고. 19세기 고종 때, 흥선대원군 때 사람이야. 고선적 임종. 택리지는 여기 세종시 사람. 18세기 정조 때 인물. 그래서 1, 2, 3번 조선 후기야. 해당하는 건 4번이다. 다음 종교 13번. 이것만 하고 쉴게. 조선시대 불교계의 동향이다. 맞는 거. 조선 불교. 1. 조선 초기 성리학에 입각한 억불 정책으로 교세, 불교의 교세가 크게 위축되었으나 사회적 의신은 약화되지 않았다. 맞아요? 사회적 의신은 심하게 약화됐어. 천민하고 동급이 됐어. 고려 때는 귀족 정도 대접을 받았어. 완전히 천당에서 지옥으로 간 거지. 그래서 파괴성이 많이 나와. 정신 못 차리고. 15세기에. 2. 민간에서는 여전히 불교가 신봉되면서 왕실 궁중에서는 불교 행위가, 불교 신앙행위가 근절되었다. 아니지. 공식적으로는 불교를 억압했으나 왕실도 비공식적으로는 이 불교 행위를 계속했어. 세종대왕이 궁궐안에다가 뭘 했다고? 불당 줬어요. 내불당. 세조는 뭐, 간경도원, 불교도 간행했고. 그래서 공식하고 실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 세종이 내불당이 제일 유명해. 3. 세종은 도첩제를 실시. 도첩제란 승려증이야. 승려증 제도는 누가 했다고? 태조 이성계가 했어. 세종이 한 게 아니고. 4. 세조는 간경도감, 불경 간행하는 간경도감을 설치, 불경 번역에 힘쓰는 등 적극적인 불교 진흥책을 시행했으나 일시적 효과에 그치고 말았다. 이게 맞죠. 그래서 불교 진흥하고 관련된 인물은 15세기 세조, 16세기 명종. 그렇죠. 15세기 세조, 16세기 명종. 그렇지. 특히 16세기 명종 때는 누구? 승려 보우. 그래서 해당하는 건 4번. 이러네. 쳤다가 14번부터 할게요.